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매빅3 프로에 프리엘에서 준 필터 있잖아요. ND5부터 64, 1000, 2000, 그리고 CPL 필터, UV 필터까지 그 필터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엘에서 이렇게 필터를 다 지원해 줬습니다. 이 많은 필터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막막하잖아요. 오늘은 매우 날씨가 좋은 날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햇빛이 강한 날인데, 이런 날에 어떻게 ND 필터를 착용하는 게 좋은지, CL 필터가 붙어 있는 ND 필터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D8만 해도 충분히 어둡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좀 어두워집니다. 필터로 끼는 방법은 약간 비스듬하게 껴서 누르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약간 비스듬하게 껴서 다 붙은 다음에 비스듬하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시네마 4K 60프레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비행을 하고 올게요. ND8이고요. 오토로 맞춰놨습니다. 지금 90도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빛반사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CPL 필터, 이 각도를 바꿔주면서 각도에 따라서 빛을 감소해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더 돌리면은 정면에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밑에가 잘 보이고, 여기에서 조금 덜 돌리면은 옆에서 바라봤을 때 물의 비침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CPL 필터입니다. 우선은 하늘 같은 거 봐도 ND 필터를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늘에 구름을 표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에 보시면은 D로그로 촬영하시는 게 빛의 정보를 더 많이 담기 때문에 하늘 같은 것도 표현이 다 낫고, 노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정이 필요하지만 D로그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까보다 오토지만 더 어둡게 나오고요. 아까 전에는 옆으로 오는 빛을 막았잖아요. 이번엔 옆으로 들어오는 빛을 들어오게 놔뒀습니다. 물 색깔이 노란색이 안 보이도록. 둘 다 ND16의 필터입니다. 그런데 PL에 따라서, 평광 필터에 따라서 빛 반사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 보이죠. 물의 반짝임이 잘 보이도록 세팅을 하고, 이번엔 앞으로 가고 위에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빛반사랑 비슷한데요?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 다음 거는 ND32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날에서 ND32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장착한 건 ND32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라인하고 바깥에 딱 체크가 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되는 곳에 했을 때 반사를 없애는 거를 하고 싶다면은 요 라인에 맞춰 가지고 PL 필터, CPL 필터는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필터가 없는 모습에서 ND32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물의 반사가 없어지면서 갯벌은 누런빛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 누런빛이 나는 데까지는 물이 빠지는 것일 거예요. 세 가지 ND 필터의 색감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늘 표현은 되게 좋네요. 하늘 표현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색감도 조금 진한 느낌 들고, 앤디 필터 이 맛에 쓰는 거죠. 다음은 앤디 64. 이번에 착용한 건 앤디 64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 색감이 진해진다는 느낌,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앤디 필터의 필요성은 선글라스를 끼듯이 어둡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매비3 프로의 메인 카메라, 하셀블라드 카메라는 조리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매우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도 비슷한 결과물을 뽑는 것을 보면 매비3 프로가 참 괜찮은 기체입니다. 치폐 필터를 돌려가지고 빛 반사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빛 반사가 없어지죠. 물이 이렇게 치는데 반짝반짝이는 게 없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딱 반짝이는 게 없어지는 데까지 가니까 요 선하고 이 선하고 가까운 데로 간 거죠. 그래서 선을 맞춰주시면 돼요. 마지막 또 비행을 해볼게요. 오늘같이 맑은 날엔 64ND를 끼고 ND 필터를 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를 끼고 프레임이 4K 60프레임이잖아요. 여기에서 바꿔야 되는 게 오토가 아니라 수동으로 바꿔야 되고요. 4K 60프레임이니까 60 곱하기 2는 120이잖아요. 셔터 스피드를 120으로 맞출 겁니다. 셔터 스피드를 120으로 맞춰주고, 120으로 맞추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모션 블러가 내 눈으로 보는 모션 블러와 가장 비슷한 모션 블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모션 블러, 이 흐릿한 느낌, 이 느낌하고 가장 비슷한 게 프레임 곱하기 2입니다. 프레임이 60프레임이니까 셔터 스피드는 120으로 맞춥니다. 이 상태에서 노출을 적절하게 맞춰볼 거예요. 적절하게. 지금 ND를 끼고 있는 상태잖아요. ND를 끼고 있는 상태라 ISO를 최대한 내려볼게요. 최대한 내려보면은 400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ISO만 내려도 지금 노출이 살짝 과노출, 0.3 정도 과노출이에요. 이 상태에서 조리개를 조금 닫아주면, 조리개를 조금 조여주면은 이제 초점이 정확하게 맞죠.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하셀블라드 렌즈 첫 번째, 24mm 렌즈 첫 번째 거는 조리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리개를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조리개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0mm부터는 조리개가 고정입니다. 미니3 프로도 그렇고 미니2도 그렇고 아바타도 그렇고 전부 다 조리개는 고정이에요. 하지만 매빅3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바꿀 수 있어서 ND필터 없이도 모션 블러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7배줌, 3배줌과 7배줌에서도 모션 블러를 불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모션 블러가 발생되는 조건은 충족이 된 거예요. 이제 사물하고 좀 가까이, 지면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수면하고 가까이 비행을 한다면은 모션 블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고요. 쭉 달려 보겠습니다. 모션 블러가? 와, 와, 와.
오션 블러가 보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유, 아 갈매기들 미안해. 나 갈매기랑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무튼 오션 블러가 보이는 게. 야 갈매가 모션 블러가 보이시나요? 이게 이런 그런 이유로 모션 블러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수면 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수면 쪽에서도 모션 블러가 작게나마 보일 겁니다. ND64를 썼을 때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노출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오토로 놓고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유죠. 가는 곳마다 조금씩 노출이 과노출이 되고 노출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로 놓고 촬영한다면 그 노출값을 계속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오토로 놓고 싶지만 모션 블러는 꼭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 프로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를 놔두고 조리개를 자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적정 노출까지 조리개를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자동으로 안 놓은 거는 셔터 스피드랑 ISO는 둘 다 자동으로 안 놨잖아요. ISO는 어차피 지금 자동을 못 놓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자동이 아니라 내가 고정으로 120으로 맞춰놨어요. 그런데 조리개는 너가 맘대로 너가 노출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맞춰줘 하면서 이렇게 프로 모드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 모드라고 전부 다 내가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노출도 적절하게 맞출 수 있고 모션 블러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갈매기들 화나가지고 막 쫓아온 것 같은데 내가 갈매기랑 싸울 거야. 갈매기 어디 갔어 너 진짜지. 스포츠 모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속도도 있겠지만 센서를 꺼야 될 때 있잖아요. 메뉴를 불러서 안전에 들어가서 회피 기능을 끄기로 하고 다시 확인을 누르고 이 번거로운 거를 스포츠 모드로 물리적인 키를 한번 누르는 걸로 장애물 회피를 끄고 이렇게 좁은 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약간 컨트롤이 과하게 들어간다면은 좀 훅 움직일 수 있지만 스포츠 모드라는 걸 감안하고 매우 천천히 조종을 하신다면은 좀 번거로운 거를 줄이고 이렇게 좁은 곳을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은 게 UV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UV 필터 좋아합니다. UV 필터는 렌즈를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 오히려 빛 반사를 더욱더 강하게 좀 잘 보이게 해주는 느낌을 받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게 보이죠? 여기에서 UV 필터를 꼈습니다. 어떠세요? 물이 조금 더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나요? UV 필터의 변화는 거의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한번 비행해 보겠습니다. UV 필터를 꼈어요. 오토고요. 이것이 UV 필터를 꼈을 때의 느낌입니다. 카메라는 오토고요. 4K 60프레임, 시네마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디로그로 촬영하고 있고요. 구름의 표현은 많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좀 화사한 느낌은 들죠. 백사장이 굉장히 하얗게 나옵니다. 백사장이. 셔터 스피드를 프레임 곱하기 2로 맞추질 못해서 모션 블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모션 블러의 필요성이 이렇게 확대하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ND1000하고 2000도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ND1000하고 2000은 좀 특수한 목적으로 끼는 거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노출을 사용할 수 없는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 ND1000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ND2000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 이게 과연 왜 필요할지, 혹시 요거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오토로 놨을 때 ND1000 뛰니까 이렇게 돼요. 아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ND1000이라고 이거 프로모드로 바꿔서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낮춰볼게요. 셔터 스피드를 제일 낮추고 이 상태에서 조리개도 제일 낮게 하고 그 다음에 ISO도 올리면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괜찮네.
잠깐만, 앤디천. ISO를 올려가지고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종기 화면에서 볼 때 괜찮습니다. 그쵸? 좀 어두컴컴한 느낌도 들 수 있고, 괜찮습니다. ISO 1600까지 했을 때, 보통 노이즈는 잘 안 껴요. 노이즈 억제력이라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비싼 카메라일수록 야간에 노이즈 억제력이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센서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ISO가 많이 올라간다 해도 빛을 더 많이 받지만 노이즈는 잘 안 껴요. 노이즈 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멈추고 3배로 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조리개는 고정입니다. 마지막 CPL 필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CPL 필터도 똑같이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CPL 필터는 편광 필터라고 해서 빛의 반사를,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가지고 빛을 없앴기 때문에 물속이나 유리 안쪽, 자동차 유리 안쪽, 혹은 쇼윈도에 있는 유리 안쪽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빛의 굴절을 바꿔주는 거죠. 빛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다가도 CPL 필터를 더 돌려주면요, 이렇게 맞춰주면은 물 반사가 없어졌죠. 이게 CPL 필터의 힘이고, CPL 필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름도 표현이 잘 됩니다. 구름 표현이 잘 돼요. 구름 또한 빛의 반사가 있기 때문에 반사를 줄여주면 구름 또한 표현이 좋습니다. CPL 필터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는 바닥이나 모래나 바닥이나 건물이나 거의 모든 것들의 반사는 어느 정도 있어요. 눈에 그렇게 띄지 않은 것 뿐이지 반사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들의 반사를 줄여주기 때문에 좀 더 또렷한 느낌이 나고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나고, CPL 필터의 좋은 점은 물속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물속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냥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원래는 보여야 돼요. 제대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CPL 필터가 있다면은 이 각도만 제대로 맞춰준다면 이렇게 요술처럼 빛 반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빛 반사가 각도에 따라서 잘 들어오느냐 덜 들어오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알 거예요. 앞으로 가면은 빛 반사가 많아져가지고 안 보이지만 여기서 각도를 다르게 바꿔준다면 빛반사가 없어지면서 안에가 잘 보이는 거,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매빅3 프로가 있다면 ND 필터를 사용해서 보다 풍성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에서 지원받은 이 ND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올데이 8팩이라고 8개의 팩 가지고 모든 날씨, 모든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광고 받았기 때문에 좋은 말 하는 거 맞습니다. 물론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있는 거를 부각되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있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테고, 이 사용을 한다면 보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느낌의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빅3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매빅3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매빅3 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